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전쟁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네.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군이, 우리나라가가 아니고 우리 네. 군이. 아, 그러니까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히 알려주시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한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작권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고 일단 시작된 전쟁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종결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 참모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선전포고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선제 타격. 아, 이제 조금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 용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점이 있는데요.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 A차원으로 발령해서 하는 뭐 선제 타격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제 타격 우리 군이 아니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 어떤 상황에서의 선제 타격이냐의 말씀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아,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선제 타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자위권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아마 그 옵션을 그런데 얘기하는 것 선제 같습니다. 타격이 예.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연합 체계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건 맞습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하고 난 이후에 73년째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선제 타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긴장을 높이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선제 타격은 그렇다면 과연 선제 타격은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무슨 선제 타격이 가능합니까? 조금 저 상황이 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전 통제권이 현재 그 이제 그 전환이 필요한 것은 전시인 것이고요. 그 평시의 작전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장관님. 예. 군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전쟁하기 전에 갖고 있는 작전 통제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전쟁할 때 갖고 있어야 유용한 아니, 거죠. 저는 그거는 뭐 동의하지 아니, 그건 못하고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걸 구분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평시 군은 전쟁 때 작전하기 위해서 있는데 아니 맞습니다. 의원님 군의 말씀 맞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 통제권은 없어지고. 평소에 있다. 그럼 평소에는 양병 아닙니까? 평시와 위기시라고 평시에는 합니다. 평시에는 양병을 하는 거고 아니, 전시에는 평시... 용병을 하는 건데 예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선제타격 운운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제타격을 할 거라면 전시작전권 환수해 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것은 지금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환이 아니라 환수라니까요. 현재 지금 장관님, 저희, 예, 그건 의원님, 이성계가 의원님께서 용어를 정하신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안부 가서 회군을 했어요. 가다가 돌아온 걸 회군이라고 해요. 위안도 전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부터 어느 날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그 국방부 우선 저 용어부터 통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제타격을 운운하시고 그러실 거면 제가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네, 이거 반드시 알겠습니다. 독립형의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에서도 분명히 이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